오늘의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똥 모르는 강아지 똥. 옛날 옛날 먼 옛날 예준이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이 강아지 똥을 보았어요. 이거 뭐야? 이 더럽고 내는 개똥이잖아! 개똥! 나보고 더럽고 냄새나는 개똥이래! 저만치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고 빙긋 웃었어요. 아저씨는 뭔데 절 힐끔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네. 야야야야 강아지 똥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울지 마.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 줄 몰라, 응? 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본래 나는 저쪽 삼비딸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어.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우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어.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 땅에 떨어진 거야. 이제 나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밭뜨기잖여. 아이고, 어제 싣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구만이. 도로 밭에 갖다 놔야지.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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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그래. 진흙덩어리 아저씨도 떠나가는구나. 아저씨 잘 가요. 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개똥이래. 어느새 겨울이 돌아왔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 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 강아지 똥을 들여다봤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싹이 돋아났어요. 넌 뭐니?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나 예쁜 꽃을 피우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내려쬐어주시기 때문이지. 그렇구나. 예쁜 꽃을 피우는 얘가 너무 부럽구나. 난 더럽고 냄새나는 개똥이래. 강아지 똥아, 울지마, 울지마. 사실은 나 딱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거든. 응? 그게 뭔데? 난 걸음이 필요하거든. 그 걸음? 그래. 혹시 내가 내 걸음이 되어줄래? 응? 어떡해? 그건 간단해. 내 몸통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돼.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걸음이 되어줄게.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주었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잘디잘게 부서졌죠. 민들레야! 내 몸이 잘디잘게 부서졌어! 이렇게! 자, 그럼 네 뿌리 밑으로 들어가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자, 나 지금 올라간다! 강아지 똥아, 내 덕분에 이렇게 귀여운 꽃봉오리가 맺혔구나. 봐봐. 봄이 한창인 어느 날. 강아지 똥아, 내 덕분에 이렇게 예쁜 노랗꽃이 피었구나. 봐봐. 응? 정말 예쁜 노랗꽃이 피었네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노란 민들레꽃에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가득 고여있군요.
자, 여러분. 이 하찮은 강아지 똥도 쓸모있게 쓰이지요. 하물며 이 강아지 똥보다 훨씬 소중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슝.